이 남자의 이름은 샤오진. 스무 살인데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转学第一天第五节课才到，是怎么回事啊？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서 시골로 내려와서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연락을 남기셔서 듣고 있는데 학교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金毛，不关你的事，不要管，听到没有？虚弱的说，高中你也不管，听到没有？金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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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샤오진은 공주 때문에 싸워준 정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샤오진과 같이 화장실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진들의 표적이 된 루친이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진과 메시지를 받고선 기차를 타고 시골로 출발합니다. 결국 샤오진은 방학 내내 일진들한테 맞게 생긴 공주와 루친을 함께 데리고 가기로 하곤 절대 칭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손님이 한 팀 있기는 한데 그마저도 홈페이지랑 실제가 완전 다르다며 컴플레인을 걸고 나갑니다. 공주를 샤오진으로 착각합니다. 여관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습니다. 방으로 이동합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이 심상치 않습니다. 你干嘛啦？你没有听到吗？可怕的声音。我听到有人叫我。是我叫的。 밥값을 하기 위해 홈페이지용 화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공주 혼자 온천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我看到鬼。谢谢。 루친이 자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我是手。那我怎么就没看见？我爷爷奶奶怎么没看见？既然你们觉得这里有鬼，你们收拾东西回去啊！ 집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같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루치는 목유병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샤오진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누워계신 할아버지를 보곤 돌아가신 것 같다는 루친. 공주가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합니다. 루친은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합니다. 두 분이 살아계심을 확인한 후 남자의 양기로 귀신을 쫓아보기로 합니다. 로카이 要偷了我们阳气跟气息。 귀신을 봤던 곳들을 찾아다니며 양기를 뿌립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소리를 듣곤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러냈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발견을 못합니다. 귀신이 욕을 무서워하니 얼른 욕하라는 루친. 이 여자는 샤오진의 초등학교 선배이자 동네 누나인 스즈키입니다. 일평생 샤오진을 짝사랑해 왔습니다. 놀라서 뛰어나오는 두 사람. 다시 한번 귀신을 잡아보기로 의기투합합니다. 우선 바닥에 백색 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촛불을 하나씩 나눠갔습니다. 스즈키를 남겨두고 셋이 가기로 합니다. 그 시각 홀로 남은 스즈키. 도마뱀 소리가 들립니다. 샤오샤有人登记住处住进的这是什么阿黄给我的哦谢谢但狗牌应该是没什么用阿黄是他外婆 도마뱀이 또 안내를 합니다. 귀신을 발견한 세 사람.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귀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귀신들이 부모님이라고 확신하는 샤오진. 你干嘛？妈，爸，他们两个是我的朋友。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세상에 혼자 남는데 그러면 여관을 돌볼 자신이 없어서 그동안 여관을 못 찾아왔다며 속마음을 꺼냅니다.
这里不只是你们的梦想，也是我的。 할아버지 할머니를 데려가지 말고 자기를 데려가라는 샤오진. 오바구니, 不要听他乱讲。 따라오던 귀신들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던진 휴대폰을 찾아 나섭니다. 我找到了. 루친이 공주를 잡고 샤오진이 귀신을 내려치기로 합니다. 귀신은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 샤오진은 나중에 부모님과 귀신 테마의 온천 여관을 만들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꿈을 잊고 살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꿈을 되찾도록 이벤트를 꾸미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샤오진은 두 명뿐인 친구 루친과 공주 그리고 동네 누나 스즈키와 함께 귀신 온천 여관을 오픈했습니다. 녹색창에서는 이 영화를 미소년 청춘 호러 코미디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만 영화이지만 과거의 홍콩식 코미디가 녹아있고 공포 영화 특유의 공포도 있고 청춘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와 막판 감동까지 더해진 이번 영화 귀신 온천 여관.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